반갑다 친구야. 너 시흥으로 발령받았다며? 웰컴 투 마키아벨리. 엥, 뭔 소리야? 너 학교 선생님이잖아. 시흥에서 애들 키우다 보면 금방 알게 될 거야. 그나저나 시흥에서 애들 만날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는데 부담도 커. 그럼 시흥의 특별한 교육 사업을 이 언니가 6교시에 걸쳐 가르쳐 주지. Are you ready? 네. 1교시 상위체험학교부터 시작하자. 초중고 90교를 대상으로 과학, 목공, 생태, 예술, 체육은 물론이고 선사 유적부터 4차 산업과 환경 분야까지 다양한 창의체험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 시흥은 바다와 땅, 어촌과 농촌,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야. 서핑과 요트로 해양 체험도 하고 백골 생태 공원에서 살아있는 자연 환경을 만날 수 있다. 다음은 2교시. 학년별 마을 교육 과정이야. 흥 넘치는 시흥의 특색과 환경을 반영한 교육 과정이지. 현장 체험 갈 땐 시흥시가 버스까지 지원해줘. 진짜? 리얼리? 이것 보세요. 여긴 시흥입니다. 초등학생은 시흥의 사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절의 순환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느낄 수 있고 또 호조벌에서 쌀의 연대기를 통해 생태와 먹거리를 이해하는 쌀의 여행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 학년별 마을 교육 과정 이외에도 동네 교육 과정도 있지? 이게 바로 이 언니가 활약하는 프로그램이라 이거지. 그래? 혹시 그거 마을 교사랑 학교 교사가 함께하는 매칭 수업 하는 거 그거 맞지? 오, 역시 내 친구야. 맞아. 동네 교육 과정은 학교와 마을 교사가 머리를 맞대고 교육 과정을 설계해서 아이들에게 더 재밌는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활동 수업이야. 예를 들어서 텃밭에 모종을 심고 자라나는 과정을 전문가인 마을 교사가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지. 요즘 애들이 BTS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피아니스트 이문찬도 엄청 좋아하잖아. 너 알아? 이문찬이 시흥 출신인 거? 제2의 이문찬이나 손흥민을 꿈꾸는 아이들을 위해 예술과 체육을 융합한 프로젝트도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술체육융합 프로젝트다. 그래? 하긴 예술이나 체육은 전문 분야라서 학교쌤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꽤 관심이 많지. 맞아.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과나 주제 통합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사업이야. 근데 말이야, 예술이나 체육 말고도 목공이나 도예처럼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체험은 없을까? 여기 마키아벨리 시흥이야. 그런 게 왜 없겠니? 목공이나 도예 전문가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안 공유교실이라는 사업이 있지. 학교에 교실이 많잖아. 빈 교실을 활용해서 그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도 배울 수 있어. 말 그대로 공유교실인 거지. 인기도 엄청 있어.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만 있는 게 많던데 고등학교도 좀 있는 건가? 다름의 가치를 담은 고교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학교 특색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야. 와, 완전 알쓸신교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나는 교육 프로그램이지. 그럼 자세한 프로그램 설명이나 신청 접수 이런 건... 선생님, 네네, 뭘 요구하는지 알겠어요. 검색창에 시흥 행복 교육 지원 센터. 그러면 시흥 교육 정보가 우르르 쏟아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원클릭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신청하면 돼. 친구야, 검색창에 뭘 치라고? 시흥 행복 교육 지원 센터. 그렇지. 역시 내 친구는 마키아벨리 쌤이야.
키우는 아이들의 벨리 시흥 교육도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